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리스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유은정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원을 하면서 비만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요. 20여 년간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해 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점은 바로 나를 제대로 먹이는 것. 이것이 최고의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을 대충 먹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음식은 내몸 안에 들어가 나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What you eat is who you are. 바로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음식만큼 확실히 말해주는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하루 일과는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지 하루 세 끼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을 알수 있죠. 식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해요. 여러분은 일상의 리듬을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일과 여가의 균형, 휴식 시간, 운동, 취미 활동, 좋은 만남 등 나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습관은 일상의 습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일상의 습관을 배치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요즘 의학의 대세는 라이프스타일 메디슨, 즉 생활습관 의학이라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생활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모든 질병은 유전만큼 생활습관이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은 내가 주인인 동시에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 고통의 시간이 떠오르세요? 사실 다이어트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인데요. 다이어트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하는 거죠. 그런데 남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수록 외적인 모습에 휘둘려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힘들어지죠.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바로 인정과 사랑일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줄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을 기다리기 전에 내가 직접 나를 사랑해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요즘 자기 사랑, 자존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면 쉽고 명쾌하게 내 몸과 마음을 제대로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일과 관계에서 자신을 과도하게 써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기 소모가 지나치면 감정적 먹기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음식이 가장 쉽게 그리고 죄책감 없이 나를 위로해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정적 먹기는 결국 더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식사일기라는 걸 혹시 써본적 있으세요? 식사일기는 식사시간, 식사장소, 공복감, 식전, 식후 기분 상태를 바로바로 바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식사일기 양식인데요. 일반적인 식사일기는 칼로리나 운동량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반면, 이 식사일기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의 상태와 몸의 상태를 기록하면서 나를 위한 셀프케어 방법 등을 알아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휴식을 취했는지 또 나를 위한 어떠한 선물을 했는지 그것을 하루 종일 모니터링 하는 건데요 그럼 지금 제가 어제 아침에 먹은 음식을 식사일기로 한번 적어 볼게요 제가 어제 먹은 아침은 시간이 제가 출근하기 전이니까 8시다 또 장소는 집에 식탁에서 혼자 보통은 이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혼자 식사할 때에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핸드폰이나 TV는 보지 않고 간단하게 음악을 듣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공복감 수준을 이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아침을 꼭 먹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는 배가 많이 고파 있는 상태죠. 공복감 수준은 3. 가장 높은 것이 3이고요. 배가 별로 고프지 않은 상태는 0이나 1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또 식사 결정은 저는 항상 일정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 보통 어떤 분들은 식사를 계획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를 즉흥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고 양도 훨씬 더 많이 먹게 되고 빠르게 먹게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늦게 오죠 메뉴는 어 저도 이제 중년이기 때문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콘플레이크를 먹는데 현미 이 위에 콩이나 견과류 특히 이제 호두나 이런 견과류를 같이 넣고 있고요. 우유가 단백질의 또 근원이 되니까 우유나 계란 삶은 것 정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럼 참 든든한 아침이 되겠죠. 식전 기분 상태는 어떨까? 또 식후 기분 상태는 어떨까?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몹시 피곤했기 때문에 식전 기분은 조금 다운된 상태. 약간 긴장되면서 다운된 상태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나서는 항상 동일한 그릇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식후 기분은 그래도 포만감이 느껴지고 기분이 행복했어요. 출근 전에 저의 상담 스케줄이 꽉 차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식사를 일정하게 하는 편이고요. 저의 식사 패턴이나 메뉴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더잘 사랑하기 위해서 식사 일기에 도전해 보세요.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한두 번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나의 몸과 감정을 살펴볼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왜냐하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칼로리가 아니라 먹기 전의 배고픔과 먹고 나서의 포만감 그리고 먹기 전후의 감정 상태를 살펴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식사할 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먹기 전후에 감정 상태를 살펴보는 게 다이어트에는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는 걸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하루하루 적다 보면 미처 몰랐던 나의 마음 습관과 식사 습관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또 공복감의 수준, 식사 내용이라든지 먹기 전과 후의 기분 상태를 적으면서 감정적 먹기와 그것을 촉발하는 감정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 먹기를 하는 분들은 감정 전후의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또 자신의 감정 상태가 외롭거나 또 우울하거나 화가 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날의 마음 일기와 식사 일기를 기록하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본 분들 중에는 언제 얼만큼 먹고 얼만큼 먹었을 때 멈추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배를 두드리면서 오늘도 너무 먹었어. 너무 배불러 하면서 불편해하죠. 왜 우리는 적당량의 음식을 먹고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왜 잔뜩 먹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걸까요? 요요현상을 경험하는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중에는 자주 반복되는 심리 패턴이 있어요. 뭐 아니면 도, all or nothing 이라는 심리 패턴인데요. 한동안은 완벽한 식단을 잘 유지하다가 한번 먹고 싶은 것에 압도되면 그냥 무너져버리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망한 날 하면서 다이어트 생각은 몽땅 잊어버리고 만답니다 이런 심리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면 더 심한데요. 원푸드 다이어트와 같은 절식 다이어트에 익숙한 분들에게 많이 보여져요. 1년 사이에도 10kg 이상 고무줄 체중처럼 반복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요. 바로 그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충동 조절에 실패해서 그런 건데요. 이런 자기조절감의 상실은 자존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 나는 다이어트도 안 되나 보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내가 뭔들 잘하겠어 혹시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마음을 리셋해 보세요 다이어트는 위장이 아니라 바로 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심리를 잘 다스리면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반 이상 성공한 거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식탁 위에서 새로운 날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왜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